보배드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신을 고속버스 기사라고 소개한 사람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글쓴이는 추석 당일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다 군인 양반이라는 글을 통해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육군 병사 한 명을 태워줬던 사연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글쓴이는 이날 고속버스 터미널에 버스 승강장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한 병사를 봤다고 합니다. 보통 휴가를 나오는 장병들은 군화를 깨끗이 닦고 깔끔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 병사는 군화에 흙이 묻어있는 등 일반적인 휴가 병사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사정을 물어보자 그 병사는 할머니께서 위독하셔서 청원 휴가를 받아 나왔는데 버스표가 없다며 어떻게 버스를 탈 방법이 없냐고 하소연하더라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여서 버스가 만석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글쓴이는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사 좌석 오른편에 안내원 자리에 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계속 미안해하면서 만원짜리 지폐 두 장을 들고 버스비를 내려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글쓴이는 그건 버스 내려서 택시비 하라며 한사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올라오자 보배드림 회원들은 글쓴이를 칭찬했고 커뮤니티 인기글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이 사연은 삭제되고 대신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연이 다른 커뮤니티로 퍼진 뒤 글쓴이를 여성 혐오주의자라고 매도하는 주장이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사과문을 통해 제가 잘못했으니 여성 혐오다, 여자였으면 안 태워줬을 것, 왜 돈을 받지 않고 태워줬냐는 쪽지 그만 보내라면서 앞으로는 사람들 모르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생겨도 저는 또 태울 겁니다. 대신 그냥 조용히 태울게요. 보배 접습니다. 명절 마무리들 잘하세요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글쓴이의 사과문이 올라오자 보배드림 뿐만 아니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동향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도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나라 지키는 군인에게 그 정도 대우를 해주는 게 무슨 여성 혐오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군인을 태워준 버스 기사를 모욕한 사람들은 남성 혐오주의 페미니스트입니다. 남성 혐오만이 아니라 군인 혐오입니다. 지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두고 집단 행동을 했던 남성 혐오주의자 페미들이 그 후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한심한 행동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제복을 입는다고 해서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 생각을 못하는 걸 보니 페미는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한국과 매우 다른 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9일 엘버튼 마를 미 육군 1등 상사는 포틀랜드에서 샬럿으로 가기 위해 저가 항공사 US 에어웨이의 이코노미석에 탑승했습니다. 당시 중요한 군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 종복을 입은 마를 1등 상사는 승무원에게 정복 상의를 옷장에 보관해 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승무원은 옷장은 1등석 승객만을 위한 것이라며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승무원의 태도를 본 다른 승객들은 승무원에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기내는 고함 소리로 가득 찼고 그 소리를 들은 1등석 승객들이 사연을 들은 뒤 자신들의 1등석을 마를 상사에게 양보했습니다. 마를 상사는 괜찮다면서 자신의 종복 상의만 1등석 승객의 옷장에 보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를 상사는 항공사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함께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은 집단으로 항공사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US 에어웨이는 장문의 사과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미국 사회에서 군인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풍토는 마를 1등 상사의 극적인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을 갖고 미군에 입대한 한국인은 군 복무를 조건으로 미시민권을 얻어 미군이 되었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사연을 올려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 사연을 보면 해군에 입대해 기초 훈련을 받은 뒤 신병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 들렀다고 합니다. 수십 명으로부터 악수를 요청받고 격려를 받았고 비행기에 오른 뒤에는 기장이 지금 승객 가운데 군인 한 분이 타고 계신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감사를 표시해달라고 기내 방송을 해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또한 비행기에 탈 때 1등석, 비즈니스석, 승객 그리고 군인들께서는 먼저 탑승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신기했다는 소감을 털어놓습니다. 미군 유학 중이거나 장기간 생활 중인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군인이라면 백화점, 아울렛, 커피숍, 놀이공원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식사비를 대신 내주는 사람들도 많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군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이미 전역한 군인들에게도 수많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공서 은행들은 군인에게는 새치기를 허용하기도 한다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다른 고객들은 누구도 항의를 하지 않는 게 미국 사회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당연한 대우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전역한 군인과 부상을 입은 군인, 참전 군인들을 위해 일하는 보훈부는 미 연방정부 가운데 네 번째로 예산이 많은 부서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그만큼 군인을 존중합니다. 앞서 언급한 안타까운 사연에 병사를 태워줬다고 버스 기사를 모욕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아마도 테러 용의자 취급받아 수용소에 갇혀 변호사도 없이 조사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속버스 기사가 위독한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어린 병사 한 사람을 태워줬다는 이유로 여성 혐오주의자라며 가진 모욕을 당하고 외국계 업체 스타벅스에서 여군을 비롯한 군인들에게 4,000원짜리 커피 한 잔 공짜로 준다고 했다가 온갖 비난과 치욕을 받는 대한민국. 페미들은 테러 용의자, 정신병자입니다. 페미들이 혐오주의자면서 본인들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남성, 경찰, 군인,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들을 비하하고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는 남혐, 경혐, 군혐, 소혐
자유시장주의자들입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자약들이 사라져야 하며 특히 민주노총과 페미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